김정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육과 디지털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그런 다양한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래서 교육의 미래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아만디스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새 책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그런 책인데요. 먼저 양과 질에 대한 탐구라는 서브타이틀이 이분의 책에 붙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우 실질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저는 양과 질보다도 좌표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가? 일단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한번 크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디아만디스 씨가 쓴 이 책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에는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연간 10억 명의 안드로이드 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책 군데군데에서 발견됩니다. 미래, 내일,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이 VR의 킬러 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VR과 AI, 인공지능의 조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죠. 근데 VR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신교육, 도덕교육,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VR, 특히 AI와 결합된 VR은 전통 교육에서 오랫동안 부족했던 공감과 정서를 기술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어떤 잠재력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법론까지도 기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VR이 무선 5G 네트워크와 만나면은 전 세계 교육 문제는 수억 명의 교사를 모집하고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에서 환상적인 가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서 훨씬 더 풀기 쉬운 퍼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헤드셋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질과 양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의 진정한 마술, 그것이 교실에서 세계로 확장될 거라고 보는 거죠. AR과 AI의 혼합으로 모든 발걸음이 예술 수업과 역사 수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죠. 몰랐고 숨어 있었고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팩트들에 대한 검증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예를 들면 몰라도 되는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으면 많은 이들에게 배포되거나 개개인에게 맞춤형이 되거나 엄청 빨리 변하는 그 학습 환경이 되거나 그런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미래가 어떻게든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 2030년의 교육은 어떠한지, 그렇다면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이런 것들도 미래학자, 교육학자에게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말에 내일은 없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얘기하는데 점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기상예보, 뭐 BEP 이런 걸 찾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나 빅데이터
이런 기술로 해결되는 것이 많지만 교육의 미래는 글쎄요. 그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얘기들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이 니콜라스 네그라폰테라는 분입니다.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고요. 그리스계 미국인입니다. 컴퓨터 과학자죠. 그리고 MIT 공과대학의 미디어랩이 있는데 그것의 설립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 지식의 가치를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준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입장을 할때 소지품을 이렇게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자기의 랩탑을 맡기면서 이제 그 맡아주시는 분이 이게 얼마쯤 되는 겁니까? 혹시 분실하면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네그라폰테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모델 명에 맞게 같은 하드웨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식 그 랩탑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황금 가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일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디지털을 가르쳐준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내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정보를 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가 핏줄 속에 있다면 특정한 메커니즘으로 이 정보를 뇌에 비축할 수 있다. 우리는 알약을 먹음으로써 영어나 색스피어의 작품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을 가르쳐준 사람. 1990년에 출간된 빙 디지털이라는 책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디지털이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죠.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게끔 만든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은 아톰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비트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서장을 열어 보이는 일종의 큰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이분은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꿈의 해석이라는 책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가르쳐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은 불가능한 직업이다. 정치나 정신분석처럼 결국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확신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미래를 예견합니다. 모든 꿈은 심리학적 기술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교육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대단히 애매한 장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융합, 이런 복합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교육을 우리는 education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과 학습은 무엇이 다릅니까? 학습은 teaching and learning입니다. 다음 분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입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위대한 책의 저자입니다. 1980년에 나온 정보혁명과 정보사회를 예견한 책이었죠. 제3의 물결은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예측하지 못한 순서로 온다. 그리고 스마트 사회가 이렇게 빨리 앞당겨질 줄은 감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교육은 이렇듯 건물살을 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건물살을 타고 있다면 제대로 타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의문을 던져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발췌한 얘기입니다. 21세기 문맹인은 읽고 쓸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배울 수 없고 배우지 않고 다시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광범위한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분. 이 디아멘디스라는 이분은 처음에 이 시간을 열때 인용했던 분인데 MIT 대학 출신입니다. 분자 유전학. 항공우주공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이면서 스타급 미래학자인 셈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런 의지라면 우리가 텍스트로 삼은 책이 나올 만도 하고 그 방편으로 다양한 디지털 인벤션을 활용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분은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어반던스, 풍요라는 책이죠. 미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나온 미래는 생각보다 빠르다 라는 책도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2030년이 되면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이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무료가 되어서 풍요로워진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어반던스에 담겨 있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세계적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H. 핑크. 이 사람은 미래를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이 여섯 가지로 규정합니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에 필요한 여섯 가지 조건입니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이렇게 여섯 가지 조건을 겁니다. 하이 컨셉이란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기반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 터치는 하이 컨셉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이 책에 씌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 책도 정말 미래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입니다. 이 조건들의 융합과 복합, 이것들의 하이브리드가 교육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은 사람과의 공감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핑크의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이 정답 찾기를 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정답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은 19세기 말만 해도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동양의 어쨌든 교육적 미래에 대한 해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 공자님은 논어의 학이편에서 인생 삼락을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학이 시섭지 부력 여로하라. 이건 다들 아시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셨고요. 세 번째는 남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썩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학습과 교육을 동일시해왔습니다. 학습.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라는 이 명제는 저희는 맹자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 맹자의 진심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제가 깔려있죠.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왕노릇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첫 번째로 부모가 구존하고 형제가 무고하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을 굽어봐서 부끄럽지 않은 것, 두 번째 즐거움. 그리고 세 번째가 덕천하영재 이교육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고 기르는 것. 교육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문헌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리고 교육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익인간입니다. 단군의 건국이념이기도 하고 건국정신이기도 하고 문교부의 교육이념이기도 하고 비공식 국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기 600년 삼계교에 있는 신행선사가 불교의 바른 역할을 얘기하면서
거의 도반인 승홍 스님을 말리던 말입니다. 이렇게 속세가 혼란하니 나는 가서 도나 닦겠소 라는 성홍에게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600년 뒤에 삼국유사를 쓴 일연선사께서 이 말을 삼국유사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민영규 교수가 추천을 해서 문교부 장관인 백낙준 장관이 교육법을 만들 때 모두에 올린 말입니다. 교육의 미래와 미래의 교육은 엄격하게 말하면 한 자리에서 얘기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미래는 시간의 장난이야. 뭐 미래는 온다.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라. 이런 말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새소년이라는 잡지와 어깨동무라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또 소년중앙 뭐 이런 잡지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미래를 꿈꿨던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별책 부록이나 특집호에는 늘 우리의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기 2000년이 되면 달나라에 가고 서기 2000년이 되면 우주여행을 하고 그리고 세월이 바뀌면서 전쟁도 거쳤고 군사정권도 거쳤고 계엄령도 지냈고 IMF도 겪었으며 그리고 서울대 숭실대 카이스트가 시작했던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디지털로 변화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디지털의 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정식을 하면서 다변화되었고 동서양 교육의 혼돈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정규교육이다, 제도권 교육이다, 뭐 입시교육, 가정교육, 뭐 밥상머리 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또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전용을 하냐, 공용을 하냐, 겸용을 하냐. 그리고 3개국이 공용 한자 808자를 같이 배워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이슬람 문화권에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퍼졌던 이런 사건들까지도 서구 교육에 대한 오해까지 겹쳐서 우리 교육은 길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사범학교의 사진입니다.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던 학교가 사범학교 아닙니까? Teachers College. 원래 이름은 Normal School입니다. Normal School. 지금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Normal School이라든가 뭐 State Normal School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범학교에 개학을 알리는 그리고 사범학교가 있었던 자리를 표시하는 그 표지판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라는 뜻이죠. 요즘의 교육을 생각하면 그 궤를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서 어떻게 틀어졌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은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샘 와인버그라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참 세상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 현실.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의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교육 과정. 정책과 교육자가 같이 변해야 교육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 편은 원서이고 오른쪽 편은 벌써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 원제는 왜 역사를 배우나? 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톰 니콜스. 러시아 전문가이고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육은 일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목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간의 배움이 교육의 시작이 아니라 종착점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포퓰리즘, 관료주의 등등을 교육의 가장 큰 방해물로 꼽고 있습니다. 원래 책의 원제는 The Death of Expertise입니다. 전문가의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문가와 강적들, 부제가 재미있습니다. 나도 너만큼 알아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제가 전문가의 죽음이니만큼 전문가가 사라지고 선생님, 스승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육의 나쁜 미래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게 섞여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예술 사조가 소개되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문학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양의 분류법으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의 사조라는 것이 근대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 현대에 와서는 유미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뭐 주지주의, 행동주의, 실존주의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서로 간의 액션과 리액션으로 시간의 너울을 타고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는 거꾸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34년에 모더니즘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훌륭한 작품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교육적 과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멀은 가고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고는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융합, 복합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형식을 뭐 빌려서 갈 것 같고 두 번째는 통합, 융복합, 통섭,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물리학적 해법입니다. 융복합은 화학적 해법입니다. 통섭은 생물학적 해법입니다. 하이브리드 유전학적 해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대면 교육, 대면 교육, 언택트, 온택트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진위를 따지는 교육. 그리고 존재감, 책임감, 정의감을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육으로 가야 될 텐데 수단과 방법만 있으면 목표는 과연 사라져버려도 좋은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조차 굴종하는 그런 교육만 남은 것 같다. 또 혹자는 유튜브에 아이들 교육이 발목 잡혀 있다. 이렇게 아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피노자라는 분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있죠.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스피노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조금 뭐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셔서 분명히 이 얘기는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우리는 예전부터 한 우물을 파라라는 말에 매몰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넓이보다 깊이지만 시장이 다르다는 뜻이 바로 깊게 팔으면 넓게 팔아가 아니겠습니까? 디지털은 우리를 넓은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300년 전 저 스피노자의 해안이 이제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 단호한 비장미와
따뜻한 매력 때문에 오래 내려왔지만 이게 아니라는 설도 있어서 이제부터는 스피노자가 교육의 미래를 예측하는 깊게 파르면 넓게 파라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은 켄 로빈슨 경입니다. 영국의 교육학자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난 8월 2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매우 유머러스하고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테드 강연에서 아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멋진 분입니다. 미래의 교육을 얻는 게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교육에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든 유용성을 느껴야 교육의 미래는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에 관해서 우리의 허를 찌르는 로빈슨 경의 얘기를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정반대에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성공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육의 미래에는 너무나 다양한 트랙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입시 지옥이다, 취업이다, 상류사회 진입하는 것의 시작이다, 뭐 만연한 사교육 때문에 큰일 났다, 불안정한 미래를 보여주는 미디어 때문에도 큰일 났다, 편견, 인종차별, 그리고 언어 등이 만드는 아주 불안전한 세상에 교육의 미래가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관투성이의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미래는 분명히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지향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 속단할 수 없다. 기술적 변화만으로 인문학적, 예술적 변화를 낙관할 수 없다. 디지털 네이티브와 M세대, Z세대를 위한 패러다임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담보하는 얘기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우리가 가지는 절대적인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신, 해, 행, 정의 순서로 가지지 않습니까? 믿고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증명해 보이는 것. 그리고 지범개착.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성직자의 계율을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고 열 건 열고 닫을 건 닫는 이런 원칙으로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한마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 베켓입니다. 극작가입니다. 아일랜드 태생이고 프랑스 극작가입니다. 1969년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부조리 극작가죠. 여러분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쓴 희곡집 하나를 소개합니다. What's the word ho라는 작품입니다. 최악을 향하여. 사실 근데 이 책은 What's the word ho의 패러디입니다. 서쪽으로 라는 그것을 바꾸어서 What's the word ho라고 했는데 실패는 여건이 맞지 않았지만 한 방향으로 애선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늘 시도했다. 늘 실패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도하자. 다시 실패하자. 더욱 멋지게 실패하자. 넉넉한 자존감과 끊임없는 시도가 교육의 미래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회복이라는 단어에 담고 싶습니다. 교육은 회복이다.
본연의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공자님, 맹자님이 얘기한 그 즐거움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뉴노멀은 노멀을 벗어난 상태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지 노멀을 지나서 나타나는 새로운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노멀을 찾아가는 길, 회복하는 길, 그것을 교육의 미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당당하게 디지털과 만나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냐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별 수 없이 찾아온 뉴노멀 시대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럼으로써 교육은 시작되고 이어지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값진 것을 되찾는 것, 그것이 교육의 미래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할 때 디아만디스의 책으로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번던스라는 그 풍요라는 책에서 보면 귀할 게 없다. 다이아몬드도 만들어내는 시대가 미래에 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육의 미래와 디지털의 미래가 정말 멋지게 하이브리드해서 미술 교육의 미래, 미술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미술관을 통해 미술 교육 이야기를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